can save me. 라주에서 사왔는데 센텀 갔다가 가디건을 사왔거든요. 이거는 가격대가 있어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추천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그 찐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담도 하나 잡혔고 미용실도 가고 오랜만에 외출이 있어서 얘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청합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to attend, 참석하기를.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Thank you in advance for public hearing. Public hearing 되어 있어. So, 공청회 밑줄 하고 거기다가 public hearing 적어 놓을게. How about extra batteries? Do you have them? I checked. They're in the camera bag. What about the first aid kit? We might need it during the game. The school nurse will bring it before the game. I see. 살코기는 어디 있노? 쌤은 살코기만 먹어요? 지방만. 요게 아들 야들 해라. 지방 간다고 지방.
이걸? 어디서 샀어? 야, 이거 만들어주세요. 아, 나는 바로 우리 양파뿌리 손에 있다. 동그란 게 있잖아요. 안 발라서 먹으면 이게 딱 붙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1동그란이 안 나와요. 그 봐봐. 아, 한번 먹어. 나는 닦아도 맛이 없어 보이는데. 닦아도? 그 있잖아. 그거 같은 거야. 그 뭐라 그 깨돌이. 어디지? 깨돌이는 좋아한다고? 응. 깨돌이야, 깨돌이. 깨돌이에 엿을 발라가지고 묻혀놓은 거야. 먹어봐. 엿이요? 응. 이 밖에 엿이잖아. 꿀. 싫어? 아니, 근데 개 맛있네. 맛있지? 응. 깨돌이라니까? 비싼 깨돌이야.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네. 한 거는 눈높이 영어 문법 정도고 다. 네. 반가워요. 지금 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아서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면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걸 마음에 안고 다음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이 아니고 출근! 이제 패딩 슛을 꺼내야 돼서 패딩을 여기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면 이제 지퍼하고 손상이 좀 덜할 것 같아서 큰 사이즈를 하나 사봤습니다. 이불도 건조기 돌릴 때 여기다가 넣어서 하면 손상이 덜 된다고 해요. 뭐 세탁도 그렇게. 지금 빨리 건조기를 돌려놓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d more of your 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 Ingo vanilla 향은 화장실 석고 방향제에 뿌려줄게. 보드 워터라는 퍼퓸 백이에요. 얘는 차에 두고 얘는 디퓨저예요. 얘 디퓨저입니다. 이거 언박싱은 모로칸 오일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하는데 이 세트 구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세트냐면 얘 빗 주는 거. 제가 빗을 좋아해서 빗질을 정말 자주 하는 편인데 저번에는 이솝 제품 빗을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걔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걔는 나무고 얘는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비교해보려고 들고 왔는데 얘는 이솝에서 받았던 사은품으로 나오는 거, 비매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일단 미니여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면 요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네, 굉장히 힘도 좋고 브러쉬 면이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요거보다 지금 사이즈 보면 훨씬 더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렇게 메탈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네요. 느낌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빗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빗은 새로 나온 버전이에요. 생일 선물로 아빠와 동생이 힘을 합쳐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얘는 몰라. 이거 빛. 이것도 제가 빛 좋아해서 이거 좋아하는데 진짜 다이슨을 다른 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진짜 빗질만 해도 윤기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애정합니다. 그리고 얘는 롤러. 저는 직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말아도 사실 뭐 습기가 많은 날이나 오후 되면 그냥 퍼지거든요, 머리가. 이게 새로 추가돼서 10만원이 비싸다 그 얘기죠.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브러쉬만 있어도 그렇게입니다. 아주 머리 염색하고 와서 머리 색깔이 어두워졌어요. 출근해보겠습니다. 오늘 맨투맨 입고 청바지 입고 출근. 내 쌤이 말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한 번 더 보라는 의미는 이 문제를 내가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표 왔다 갔다 해주라는 거야. 근데 쌤이 한 번 더 보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머릿속에 기억으로 이걸 보는 거야. 써먹어다 표본을 어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 아니지 그치. 위에 거 한 번 더 다시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2011년에 얘가 뭐랑 무슨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멕시코, 브라질. 세 개 동그라미 한번 딱딱딱 치고 체크 아니고 검정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합했더니 아니 합을 안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베네수엘라고 월등해. 그치? 응. The roots are 어디? 잡초가 존재하는 곳에 있다. 근데 이 후주는 누구 거야? My sister 거지. 뭐 어떻게 넣어줄까? 이렇게 여기다가 바로 붙여주자. 안 나와? 자, 문장이 완전하면 둘 다 부족해요. 맛이 온다 했는데 와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먹을까? 자, 그렇지 잘했습니다. change. Oh, you know you'll always have me.